여기 오니까 또 평평해지네 또. 전지. 오 고라니. 자 안녕하세요. 경매 대망입니다. 저 현장은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임야에 왔어요. 면적은 6,400평이고요. 총액은 이제 감정가 때 왔기 때문에 최저가랑 감정가랑 같습니다. 16억. 평당 25만원인데, 여러분 장흥은 다들 아시죠? 굉장히 경치가, 북한산이 있어서 경치가 수려하고, 그리고 유원지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곳이라 제가 25만원이라 너무 싸서, 저기 옆에 의정부 지방법원을 들린 김에 이 밤에 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밤에 오니까 산이 보이지 않네요.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산의 높이, 고도, 그리고 분묘가 한 개 있다는데 분묘도 안 보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와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 밤에 온 느낌을 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그 장흥유원지랑 가까운 임야고요. 저는 처음에 전원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와봤는데, 이렇게 옆을 보시면, 이쪽으로 쭉 보시면, 장흥유원지랑 가깝다 보니까, 모텔, 호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저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아, 저기 보니까 모텔 뒤에 저 북한산 백운대도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저거 백운대 맞죠? 딱 보니까 백운대인데? 예. 네. 자, 이렇게 경치가 좋은데 있는데 이제 모텔이 있다.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가격이 2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떨까라는 의문이 살짝 생깁니다. 그리고 도로가 지금 이 차세워 있는 요 도로만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도로가 협소한 맛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차세워진 요 도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협소해 갖고 이 도로와 이 저 주변 경관을 한번 낮에 한번 다시 한번 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를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데 밤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도 잘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와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이 부동산은 보전관리입니다. 보전관리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집 종류밖에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집이 아니고 집을 지으려는데 경치가 좋은데 모텔과 호텔이 있다. 약간 뭐 앞뒤가 언밸런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나쁘다라고 오늘 표현하기보다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낮에 와서 이제 경관 및 분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거를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어저께 제가 여기 현장에 왔다가 너무 어두워져서 현장 보는 걸 포기하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임야를 보러 왔어요. 면적은 6,390평, 금액은 16억 2,200만원입니다. 평당 25만원. 아, 너무 가격이 착해서 제가 두 번째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이 집을 제외하고 저 뒤에 있는 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도 토목 전문가 사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전문가 사장님께서 인터뷰를 썩 좋아하지 않으셔갖고 제가 이따 요청을 해볼 텐데 한번 일단 산으로 올라가서 산의 높이나 뭐 각도, 나무 잎목 지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지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네요. 올라가기 편하게.
아,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좀 평상복을 입고 와갖고 산에서 좀 넘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그리고 등산화도 신고 왔습니다. 이게 요로 연결되는 아, 것 같아요. 요로 연결되는 예, 예.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요렇게 방향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만큼 올라왔어? 예예예. 예, 예. 와.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가면 묘가 있을 거예요. 와봐. 향은 이제 동남이 났지. 지금 베이삼순이 서기 딱 여기가 남이고요. 예. 네. 네. 요만큼이 동이에요. 예. 네. 저기 우리가 이쪽에 보고 있습니다. 여기 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냐? 여기 묘터인데 딱 보니까. 아, 그런 말이 나와요? 아. 아, 여기가 묘터인데 이장했나 보다. 어, 이거 좋네. 그러니까 저기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 두 개인데 아니 여기가 묘터인데요 이장을 해 갔어요. 이건 해야 예, 저건 안 해 갖고. 예. 여긴 땅을 떠먹고 싶어. 아까 저거 하얀 게 우리 쪽에 좀 들었더라, 이거. 이 산을 어디가 튀고 정상인지 몰라도 여기서 한 10m, 20m를 그냥 날려버리면 아주 그냥 남북이 다 관통되는 거야. 날려버린다는 말씀이 이렇게 깔리 깎는다는 얘기죠. 예. 이건 하나도 안 줘도 돼. 만약에 이걸 하면 이게 지금 도로공사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 네네네. 걔네들이 허가를 내가지고 이걸 다 떠간다고. 우리가 필요로 한 나무만 놔둬라,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한 1, 20m 날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조금만 하면 돼. 보강은. 이런 나무는 버리기가 아까운 나무다. 육단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도로공사용으로 왔다거든. 무슨 흙이라고요? 도로공사 육산. 이게 육산이야, 육산. 육산? 여기가 이제 이장 안 한 묘가 하나 있다는 거죠?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왜 묘에 나무가 서 있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리를 안 한 건가? 왜 이렇게 크게 봉분이 크네요? 옛날 여기 이거 저거 대감만 있었는데. 아니야, 근데 이 관리를 안 하는 약 비석도 나무, 없고 나무가 뿌리가 안 보이잖아. 뿌리가 안 보이는 건 밑으로 많이 베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육살이야, 육살. 네. 네네. 무연의 묘면, 뭐. 관리하는 것 같으면 저거 나무가 저기 높이 서 있질 않아. 그렇죠, 묘 위에.
아, 여긴 좀 높아지네 이제. 예, 여기가 끝이에요. 뭐 있다. 어, 저기 고라니. 여기 오니까 또 평평해지네 또. 전지. 어, 고라니. 그러니까 저 끝에까지 같은데 대략. 네, 맞아요. 그 정도, 저 정도. 예. 그러니까 얘기가 저 밑에까지 저 정도 된 발에서 한번 날려버리고. 저 정도까지 같아요. 지금 배이삼촌 말씀대로. 저거 날려버리고 또 가다가 또 한번 날려버리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산을 좀 만들었죠. 이렇게 놓으면 저 끝에까지 일텐데 이때가 아무것도 못 써먹잖아. 옹벽을 친다 그래도 높이가 너무 높잖아요. 그렇지. 다 날려버려야죠. 이쪽은 언제 요 바로 밑에까지예요. 짧아요 여기는. 네. 예, 경계가 있는 거지 딱 이렇게 모양 보니까. 모양은 다 맞아. 예. 저쪽은 우리 땅 아니잖아. 저건 아니죠. 아니, 예. 예. 높은 데로만 우리 예. 있는 거. 아, 도로공사 소개하는 거. 여기도 손실이요. 그게 전개 우리 이제 내려가면 되죠? 이거 잠깐 전체가 다 남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요. 볼 것도 없어요. 카메라의 배터리가 나가서 잠깐 끊어졌는데요. 자, 이제 산을 한번 쭉 보고 왔어요. 이제 제가 그 아까 배희 삼촌이라고 제가 불렀던 그분이 이제 토목 전문가십니다. 형님 하시기에는 좀 연세가 있어서 제가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종합적으로 결론을 보면 뭐 기간은 한 2년, 그리고 토목 공사 비용은 한 20만 원이면 이제 그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느냐. 이 동네가 한 250만 원 정도는 합니다. 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좀 집중해갖고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토목공사 하는 영상도 한번 제가 직접 현장에 와서 한번 찍어볼 계획이네요. 자, 오늘 임장활동 잘 마쳤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매 대망이었습니다.